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고르는데 리스트를 딱 보면 너무 어려우시죠? 만약에 레스토랑 가서 와인을 고르는데 리스트를 딱 보면 너무 어려우시죠? 만약에 이때 제가 센스 있는 남자친구라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먼저 마트나 백화점의 와인 코너를 한번 둘러볼 것 같습니다. 왜냐? 사전에 여자친구의 취향을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초보자인지 와인을 좀 아는 친구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인 리스트를 고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초보자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너무 진한 레드 와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너무 쓰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위트한 종류의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애호자다일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가 분명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 취향에 맞는 종류의 와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금액대가 고민이시죠. 식사 드시는 금액대와 비슷한 금액대로 와인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5만원 선 내외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너무 비싼 와인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금액인 4만원에서 5만원대 금액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와인 리스트를 보셨는데도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까바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까바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의 전통 방법인 샴페인 방식으로 스페인에서도 만든 스파클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까바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스파클링 종류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을 가지고 한 병을 시킨다. 그러면 까바는 두 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까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슬링 종류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슬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와인이지만 굉장히 드라이한, 달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단 걸 싫어하시는 남성분들도 리슬링은 아마 드시게 되시면 부담 없이 드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아직 많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이크 임팩트 스쿨의 와인 오감을 말하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즐거운 와인의 세계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와인 말고도 또 다른 컨텐츠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마이크 임팩트를 구독해 주세요.